안녕하십니까. 롯데 마니아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28일 롯데 대 두산 부산 사직구장 경기를 경기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롯데 스파크맨이 선발 출격을 했는데 6이닝 3실점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지만 동점 상황에서 내려오면서 승패는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스파크맨은 제가 눈에 말씀드렸지만 결정구 잘안 됐습니다. 결정구가 잘안 되면서 투스트라이크 잡으면서 가운데로 직구 넣으면 삼진도 잡고 했는데 그게 좋다고 볼수 없습니다. 해설하는 사람들은 캐스터나 아나운서나 해설하는 사람들은 와, 피칭이 정말 시원시원하게 한다 이러는데 투스트라이크 잡아놓고 가운데 들어가는 것도 있고 거의 존에 들어가는 거를 잡아 던지면 안 되죠. 맞잖습니까? 그게 정답인데 그냥 삼진 잡았으니까 잘했다 이겁니다. 결국은 참 답답합니다. 근데 6회 초에 저 스파크맨이 올라왔는데 저 김재원하고 양석환 맞죠? 투스트라이크 이후에 슬라이더로 떨어뜨리는 공 삼진을 잡았는데 결정구로 정말 좋았습니다. 저는 그런 공이 결정구로 많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10개 던지면 다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한 6개 결정구가 한 6개, 5개 이렇게 좀 들어오면 정말 괜찮은 거거든요, 결정구가. 그래, 6회 초에는, 저는 중계하면서, 상당히 결정구 좋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결국은. 근데 그런 비율이 낮기 때문에 제가 스파크맨을 이제 방출해야 된다 한게한달 넘었습니다. 결국 그게 간혹 가다가 들어오면 안 된다, 아닙니까, 결정구가. 간혹 가다가. 어느 정도 비율이 높아야죠. 그래야 좋은 투수가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오늘 스파크맨 저는 제 생각은 똑같습니다. 스파크맨을 방출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여튼 오늘 스파크맨 던진다 고생했고 푹 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롯데가 무승부를 했습니다. 8회에 강우 콜드 게임 무승부를 하면서 3대3 무승부가 됐습니다. 8회 초에 1사 2루에서 김재환 타석 때 비가 내리면서 경기가 중단됐는데 결국 비가 그치지 않으면서 결국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늘 공격에서는 제가 1회 말에 무사 2루에서 황성빈 강공 가렸는데 희생번트 됐어요. 결국 이거는 뭐가 문제냐면 있답니까? 희생번트 사인이 나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오늘 두산에 희생번트 사인 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미리 갖다 댄다 아닙니까? 롯데는 왜 자꾸 기습번트, 그러니까 나는 헷갈립니다. 이게 기습번트인지 희생번트 사인이 난 건지. 결국은, 희생번트로 나왔는데, 결국 안타로 때로 나갔지만, 제가 무사 1루 이럴 때, 무사 1루 때왜 강공으로 가지냐면, 스파크맨이 한장 가지고 버팅기기는 힘든 투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은. 그냥 상황 보고 작전을 내야 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1회 말에 2사 1루에서 제가 한동희 투볼 투스트라이크에 런헤드 걸었는데, 안 겁니다. 결국, 바운드 볼, 직구 바운드 볼이었는데, 김태형 감독 걸거든요. 아까 런앤히트 걸어가지고 투수 땅볼이 됐는데 결국 1루 주자는 2루 살았다 아닙니까? 그게 감독이 해야 될 일입니다. 감독이 역량 차이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5회 말에도 무사 1루에서 박성욱 타석 때 제가 강공으로 가랬거든요. 제가 박성욱이 오늘 타격감도 좋고 해가지고 좀 1점으로 만약에 승부 나는 승부면 당연히 비센터 가야 되는데 1점으로 승부 날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타격감도 좋으니까 첫 타석에 또 3타도 때렸고 타고 질도 좋고 이래가지고 가렸는데 결국 희생번트 때렸는데 이것도 희생번트 사인이 났는데 또 나중에 돼가지고 미리 번트 자세 안 취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그리고 이거는 7회 말에 선두타자 제가 좀 늦, 제가 이거 원래 이야기 하려다가 딴거 한다고 좀 깜빡했는데 정복은 대타 선두타자 정복은이었거든요. 대타 쓰렸는데 정훈이로 대타 썼는데 삼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투수는 솔직히 잘해준 것 같습니다. 제가 7회 초에 무사 1루에서 스파크맨 한 타자 더 상대 보고 바꿨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서튼 감독이 그냥 바로 교체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최준영으로 교체했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투수 운영은 있답니까? 한 템포 느린 것보다 빠른 게 낫습니다. 어찌됐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최준영이가 올라왔는데 최준영이가 이제 서튼 감독이 마무리해서 중간계로 돌렸습니다. 돌려가 올라왔는데 오늘도 최준영이가 구속이 안 나왔습니다. 144.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체력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럼 조금 쉬게 해줘야죠. 체력이 떨어졌는데 계속 던지게 한다?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지금
지금 체력이 안 되는데 계속 던지게 한다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체력을 보충시켜줘야죠, 그러면. 좀 쉬게 해줘야죠.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8회 초에 제가 최준용 빼고 구승민을 올리려 아니 그 투수를 교체해야 된다 이랬는데 구승민이 올랐습니다. 구승민이 올라서 오늘 막 구승민이도 안 좋았습니다. 구승민이도 구속이 안 나오더라고요. 구승민이도 결국 1사 2루에서 비가 와서 다행입니다. 어찌됐든 롯데한테 행운입니다. 비가 오면서 경기가 광우 콜드 게임으로 무승부로 처리됐는데 참 다행입니다. 다행 어찌됐든 그러니까 감독이 할 일이 있는데 안 하니까. 오늘 뭐 투수 운영은 뭐 나름 잘해 좋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게 최준용 구승민도 올려 그러니까 롯데는 문제점이 뭐냐면 중간계 또 올린다 아닙니까? 뒤에 몸 푸는 투수가 없습니다. 언제 몸을 푸냐? 주자 내보내고 위기상 다치고 실점 할 때쯤 되면 이제 몸 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들 죽습니다. 계속 던져야 되니까 야몸풀 때까지 던져야 되니까 컨디션 안 좋은데 그러니까 그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데 서튼 감독은 반복해가지고 실패를 거듭하는데도 계속 한다는 게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고집이 아니고 아집입니다. 아집 뭐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고집하고 아집은 다릅니다. 고집은 사람마다 고집이 있어야죠. 당연히 고집인데 아집은 뭐냐면 실패하는 거 알면서도 계속 하는 게 아집입니다. 그런 사람이 수정하면 팀 망합니다. 정말로. 정말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고쳐줘야 되는 제가 볼 때는 고칠 확률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다니까. 코치 감독 뭐 단장 다 교체해야 돼. 그 답만이 성적 낼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또 감독이 온다고 성적 낸다는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죠. 또그 감독이하고 어떻게 운영하는지도 봐야죠. 맞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안 되니까 교체를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반박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감독 바꾸면 성적 납니까? 이래 이야기를 하는데 감독 바뀐다고 100% 성적 낸다는 건 없지만 있다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성적이 내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기 힘드니까 바꾸라는 소리죠. 그 이야기인데 뭐 감독도 바꾸면 뾰족한 수요가 있습니까? 이래 이야기해버리면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하여튼 그게 정답입니다. 하여튼 뭐 오늘은 롯데가 다행히 3대3 강호 콜트 게임으로 3대3 무승부로 경기가 마무리돼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영상에 남기는 윤학기 선수 등번호 29번 꼭 연결되면 시켜주십시오. 윤학기를 하면 여러분들 백완투 생각해야 됩니다. 백완투. 백완투에서 75승이 완투승입니다. 대단한 기록입니다. 백완투. 아무나 못하기 때문에 윤학기 선수 혼자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대단한 겁니다. 200승. 저는 200승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200승. 맞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200승 송진호 혼자밖에 없듯이 백완투도 윤학기 선수 혼자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달라는 겁니다. 성적도 통산 성적도 좋고. 그리고 고 임수혁 선수 등번호 20번은 예우 차원에서 해주셔야죠. 당연히 구단에서 하여튼 구단에서 해줄 때까지 계속 영상 경기 분석에 계속 남겨놓을 테니까 꼭좀 롯데 구단에서 보십시오. 여러분들 좀 어디 롯데 구단하고 관련돼 있으신 분들이 지나가다 보시면 좀 제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프리카 TV하고 유튜브 동시 생중계하는데 아프리카 TV는 XXLOTTXH 지금 제 채널 나오거든요. 거기서 즐겨찾기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하시면 제가 라이브 방송 들어가면 알람이 갈 겁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오실 수 있고 아프리카 TV는 화면에 나오는데 유튜브는 화면에 안 나옵니다. 유튜브는 화면 내면 저작권에 걸리기 때문에 유튜브를 보시다가 나는 화면을 봐야 되겠다 이러면 아프리카 TV로 들어오십시오. 그럼 화면 다 나오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유튜브는 운전하시는 분들 라디오로 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집에서 테레 보다가 해설하는 아들 엉망진창으로 예상한다 이러면 음성으로 해놓으시고 제거 틀어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해설하는 거 10배 이상 잘해드릴게요. 자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2022년 6월 28일 롯데 대 두산 부산 49장 경기 롯데가 3대3 8회 초 강우 콜드 게임 무승부로 두산하고 3대3 무승부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오늘 경기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